이번 사면 결정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까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죠. 이번 사면으로 또다시 청와대와 발을 못 맞춘 모양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입장을 최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후보는 앞서 박전 대통령 사면이 발표되자 세 문장짜리 짧은 입장문만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에 대한 박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는 당황한 기색까지 보였습니다. 원래 어제까지는 전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급변해서 좀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나흘 전까지도 박전 대통령 사면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해 당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부동산 정책에 이어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당청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레이 뉴스 최선입니다.